제주대학교가 다양한 인재 선발을 위해 입학 전형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공립학교에 IB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면서 종전 신입생 선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갈수록 지방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완책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학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의 신입생 수시 모집 비율은 전체 선발 인원의 66%에 해당하는 1,644명입니다. 특히 수시 전형을 보면 고교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37%, 교과 성적 외에 동아리 활동 등 고교 생활 전반을 들여다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6%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수능과 맞지 않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IB 학교나 특성화고 등에서는 수능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일환 제주대 총장이 신입생 선발 방식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IB 교육 이수자들을 위한 전형 등은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일반고 학생들까지 적용 가능한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나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IB 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제주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총장은 외국인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전문 학부 신설 계획도 내놨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갈수록 지방대학의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는 데다 열악한 교육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교육과 특정 기간에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학과 정원은 20명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모집 정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이 글로벌로 지금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학령 인구가 없고 지금 제주대학교가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싼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한 교육과정 변화와 신입생 유치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 방법에도 조금씩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